중국어 멘토 차이린 쌤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어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중국어를 책임지고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어 배울 때 가장 가장 걱정되었던 게 혹시 뭐였나요? 제가 예전에 어,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장 많은 많은 답변이 나왔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성조고 두 번째가 한자였습니다. 뭐 한자가 가장 어렵다라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어,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 걸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 오늘부터 막 문장을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발음부터 차근차근차근히 이제 풀어나갈 거거든요. 발음 읽는 방법, 발음하는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여기에는 이렇게 한자가 딱 띄워져 있는데요 여러분 한자가 그냥 딱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어떻게 읽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어병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한어병음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d o n g 이렇게 동으로 읽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알파벳 영어의 알파벳을 빌려서. 이 한자가 어떤 음으로 나든지 표시한 것이 바로 한어 병음이 되겠습니다. 한어 병음은요, 총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모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운모가 있겠습니다. 운모 위에는 성조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무서워하는 그 성조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성모가 무엇이고, 운모가 무엇이고, 또 성조는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모부터 한번 볼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줄 읽기에는 B B M F 이렇게 읽게 되겠지만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B B M F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중국어 시간이잖아요. 중국어에서는 이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B가 아니라 보보 약간 된소리가 나죠. 포 이렇게 하고요. 피가 아니라 풍풍풍포포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제가 할때 따라하세요. 이런 게 없더라도 여러분은 따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m이라고 읽지 않고요. 뭐뭐뭐뭐 이렇게 발음하고요. f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포어 포뽀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그디 T, 엔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디는요 뜨어 된소리가 나요 뜨어 아 뜨거 할때그 뜨입니다 뜨어 그다음에 티가 아니라 트어트어 엔이 아니라 느어+ 느어. 지금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느어 이렇게 읽지 않고요. 어를 굉장히 짧게 읽어요. 느. 느. 그다음에 엘이 아니라 르. 르. 역시 어를 굉장히 짧게 읽습니다. 그다음에 g k h 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g k h 그거는 알파벳이라고 했습니다. 영어식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 g를 그 그그 그 다음에 K를 그그 그, H를 그그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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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발음이 납니다. 자 JQX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JQX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요거는 조금 많이 틀리는 거니까요. 이거 좀 별표 먼저 쳐주고 시작할게요. JQX가 아니라 J는요, G G 묵찌빠 묵찌빠 할때 찌입니다. 찌그 다음에 큐는요. 치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 있잖아요. 그 치킨 할때그치 발음입니다. 치 이거 절대 큐 발음이나 크 발음이 아니에요. 치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엑스는요. 굉장히 된소리가 나요. 씨씨씨이 발음이 납니다. 제트 c s를 한번 해 볼게요. z는요. 즈즈즈 발음이 나요. 그다음에 c 발음은요. 스스츠크 발음 아니고요. 츠 발음 나야 됩니다. 이 c 발음을 굉장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강조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 발음은요. 된소리가 역시 나고요. s, s, s. 같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s. 이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z, c, s를 했잖아요. 여기다가 h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r 발음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가 붙잖아요. 그러면 약간 알파벳의 r 발음처럼 좀 굴리는 발음이 나거든요. 복잡한 발음이 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z, h가 아니라 g. 제 입술 모양도 잘 한번 봐주세요. 앞으로 내밀고 아랫 입술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ch 볼게요. 이거 발음할 때그 혀에 에, 그 입천장에서는 닿지 않고 혀의 그 입천장의 가장자리만 닿아서 중간에는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주고 쉬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h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 입천장의 가장자리 부분만을 붙이고 혀를 붙이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공간을 만들어서 당기면서 발음합니다. 쉬쉬 실 역시 마찬가지로 입술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정말 어려워하는 발음입니다 알 해볼게요 르+ 르+ 르 얘는요 을도 아니고 르도 아니에요 그 중간 발음해서. 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어렵다. 이게 해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르라고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다 알아는 들으니까 아주 정확한 발음은 아닐지라도 르라고 하면 다 알아 듣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모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운모 쉽게 말하면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아, 에, 이, 오, 우는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순서도 조금 다르고요.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 여러분 비교하면서 배워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단운모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그냥 단순한 운모만 있다 라고 해서 단 운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 운모, 뭐, 복 운모, 비 운모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이 용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내가 이 운모가 나왔을 때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발음 저랑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있는데요. 그냥 아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시작. 아아 아. 좋아요. 오가 있는데요. 그냥 오 발음이 아니라요. 오오어 발음이 살짝 끝에 살짝만 쳐 주세요. 오오 그래서 비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보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표 한번 쳐 볼까요?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는 에 발음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중국어에서는 에 발음이 아니라 얘예 단음모 하나가 있을 때 으어, 으어 이렇게 발음이 나기 때문이에요. 역시 어는 굉장히 짧게 말해줍니다. 으어, 시작! 으어, 좋습니다. 얘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냥 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작! 이 옆으로 벌어집니다. 이그 다음에 우 해볼 거예요. 유 발음은요. 우우한번더우 마지막 단음모 한번 볼까요. 유가 그대로 있는데 위에 점점이 있네요. 여기 입 끝에 여기 보조개 쪽에 굉장히 힘을 담아서 발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확히 이거를 표기할 그런 어, 한 글이 없습니다. 잘한번 들어보세요. 으, 음, 으, 음. 입 모양은 굉장히 다르죠. 입 모양 자체는 우를 해야 되고 입 안에서는 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으, 으.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한글에서 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하면서 옆으로 찢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으 좋습니다. 그래서 점점 되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많이 틀리기 때문에 보금모 한번 가볼 건데요. 보금모는요. 그 아까 배웠던 그 운모가 두 개씩이 겹쳐져 있다,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보음모입니다 여기에서의 관건은 어떤 것이 길게 발음나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A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A를 R를 길게 읽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A랑 E랑 I랑 붙어있네요. 그러면 I가 아니라 I I 제가 아까 그랬죠. A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A 아 발음을 길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E랑 I랑 있어요. 원래 E가 어떤 발음이냐고 했냐면 으어 발음이라고 했죠. 하지만 운모가 앞이나 뒤에 이렇게 있을 때는 얘는 영어처럼 에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A A 에 발음이 길게 A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A랑 O가 같이 있는데요. 여기서 A랑 O 중에 어떤 게 길게 발음 난다고요? 아 발음. 그러니까 A 발음이 길게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오. 이게 아니라 아오. 아오. 한번 더. 아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음모 마지막 한번 볼게요. O랑 U랑 지금 겹쳐져 있죠. 오, 우가 아니라 입을 조금 더 풀어서 어우라고 발음하시는 거예요. 어우. 어어 여러분 나중에 성모랑 같이 해서 이렇게 뭔가 만들었을 때 오우라고 발음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촌스럽다고 해야 될까 어, 그래서 세련되지 못한 그런 발음이 될수 있으니까 어우라고 꼭 발음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운모 갈 거예요. 운모가 섞여 있는데요. 여기서 비음이 많이 나는. 운모를 모아놓은 거. 그게 바로 비운모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A랑 n 있네요. 그냥 안,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E, N. 이가 무슨 발음이냐고 했냐면 으어 발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N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은, 은, 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A, N, G. 한번 볼게요. 아. 응이 되니까 앙앙앙 앙, 앙. 역시 비음이 많이 섞인 비음모가 되겠고요. 이엔지라고 e 되어 있는 거 볼게요. 이가 의어 발음이니까 응응응 하시면 되겠고. 오엔지를 비음모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에다가 응이니까 옹 옹. 예요. 이거, 오 발음할 때, 오어 발음했다가, 오어응 아닙니다. 옹.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더 시작. 옹. 좋습니다. 이번에 권설 운모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발음,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권설 뭐냐면, 혀가 구부러지는 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혀가 구부러지는 운모를 권설 운모라고 하고요. 역시 요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냐면, E, R 발음, R, R, 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조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성조는 총몇 개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성조 있죠. 1성, 2성, 3성, 사성. 그다음에 깍두기로 하나 껴 있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거를 경성이라고 하는데 가볍다라고 해서 경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성부터 한번 가 볼까요? 자, 일성은요. 아. 아. 자, 음계로 말을 한다면 도레미파파 파 정도의 음으로 이렇게 쭉 하고 뻗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포인트는 뭐냐면 음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음이 의미 똑같은 음이어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작 아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라고 할때 마마 마마. 라고 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 마에서 일성이 되는 겁니다. 마, 마. 시작. 마, 마. 좋아요. 여기서 제가 도레미파파 파 음이라고 했는데 너무 이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내 음이 굉장히 낮은 음이어서 내 음역이 굉장히 낮아서 도레미파 할때 너무 제 음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목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자신한테 편한 파를 찾아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성 마무리하겠고요. 이성 한번 해볼 거예요. 이성은요, 밑에서 위로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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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밑에서 올라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볼 때, 네? 네 하잖아요. 비행기가 올라가듯이 스무스하게 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성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 한번 볼게요. 삼성은 굉장히 음이 낮게 내려가 야 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아 아, 아 아. 굉장히 낮은 음으로 내려갈 때 어디까지 내려가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찍고 다시 올라와야지 삼성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아, 아. 자, 우리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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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다니는 그말 있죠. 말을 마, 마 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으로 마 하고 눌러줘야지만 따그닥 따그닥 타는 말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삼성은 뭘까요? 삼성은 그냥 반으로 뚝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을 아+ 다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한 문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삼성이 계속 많이 있다면 어 속이 굉장히 느려지게 될 거예요.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삼성이 포함되어 있을 때그 삼성 뒤에 다른 성조가 있다면 얘를 반삼성으로 바꿉니다. 반삼성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션을 아래에서 이렇게 접시 받치듯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삼성으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 아, 아 이렇게 하는데요. 밑에서만 하는 발음, 반삼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사성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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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음인데요. 이게, 아, 이렇게 너무 느려뜨리면 안 되고요. 굉장히 짧게 쳐야 됩니다. 아, 누가 어떡하고 꼬집어서, 아, 아파. 라고 하는 것처럼요. 아, 아, 아. 그래서, 욕하다, 욕을 마, 라고 하는데요. 마, 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번더 시작. 마! 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성 한번 볼게요. 제가 경성 아까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경성은요, 가벼울 경자를 써서 굉장히 가벼운 음이 되겠습니다. 이 경성은 어떻게 뭐, 뭐 도예요 파예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는 게 앞에 어떤 성조가 오느냐에 따라서 경성의 음이 약간씩+ 약간씩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 수업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엄마라고 했을 때 우리 일성 했을 때 예시 들었던 거 있죠 마마+ 마마 자 그러면 여기서 일성 뒤에 경성이 있어요 일성 뒤에 경성이 있으면. 마, 내려오죠. 포인트는 뭐다? 굉장히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어떤 성조가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음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 대부분은 너무 높으면 내려가고, 너무 낮으면 올라가고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성조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음 이렇게 빠르게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아마 저만 완성일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걸로는 조금 모자라실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정말 완벽하지 않더라도 가 다음 강의로 넘어가서 저 따라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음을 익히시게 될 겁니다. 저 믿고 한번 따라와주세요.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꼭 기다릴게요. 짜이치엔.